저는 지금 11월 23일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바르셀로나, 이제 카탈루냐가 식당이랑 카페를 다시 문 열기 시작한 날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나갔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영상을 담았었던 거고요. 그 외에 혹시 여행을 할 수는 있을까? 혹은 정말로 뭐 부득이하게 바르셀로나나 스페인에 오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스페인, 특히 카탈루냐가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스페인에 입국하시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스페인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한국이 엄청나게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있는, 관리를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입국 금지 나라에는 올라가 있지 않아요. 한국인은 그냥 여행 비자로, 아무 비자 없이 그냥 여행하는 목적으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뭐그 외에 다른 나라한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 이제 네거티브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 결과서를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 카탈루냐뿐만 아니라 스페인 전역에서 주간 이동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카탈루냐를 떠나거나 들어오는 일은 이제 차 타고는 절대 안 되고요. 기차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가능한 거는 비행기? 비행기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도 비행기가 뜰 때, 취소가 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고요. 심지어 카탈루냐는 아예 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가 없고, 바르셀로나, 요 도시, 이제 또 조금 더 작은 개념인데, 요 바르셀로나도 떠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몇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금요일 아침 6시,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돌아오는 월요일 새벽 6시까지는 무조건 자기가 거주하는 그 주에, 그 도시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바르셀로나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가까운 시내에 있는 이케아가 있는데, 이케아는 바르셀로나 밖에 있거든요. 바로 얼마 안 걸려요. 한 25분밖에 안 걸리는데, 못 가요. 거기는 이제 주는 같지만 막그 도시 이름이 다르거든요. 주중에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공지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조금 더 오래 갈것 같고요. 오늘의 이슈는 지난 거의 한 달간 문을 닫았던 카페와 식당들이 문을 열었다. 지난 한달 동안은 배달밖에 안 됐었거든요. 배달이나 내가 직접 가서 받아오는 거. 근데 오늘부터 이제 식당, 카페에서 취식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하실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테라스도 오픈을 했습니다. 물론 기존처럼 100%다 매장을 꽉 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문을 열어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조금 숨통이 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나갔는데 길거리에 테라스들이 있어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한 달간 길거리에 테라스 막 테이블 의자 깔려있는 거못 보다가 갑자기 딱 보니까, 아, 이게 바르셀로나 스페인이었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게들은 지금 다시 막 열었고요. 그 외에는, 통금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가게들의 오픈 시간도 9시 반까지만 가능하게 해서, 이 통금이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이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키기 위해서 가게들도 9시 반까지만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막 스페인 일주 같은 여행은 못 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너무너무 여행이 하고 싶어가지고 나 바르셀로나, 카탈루냐에만 있다가 갈래 라고 한다면 불가능하진 않다는 거죠. 뭐차 가지고 이제 평일에, 주중에 바르셀로나가 아닌 그 주변 도시들도 여행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조금 슬프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난주보다 훨씬 많이 규제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탈루니아는 지금 얼마나 많은 확진자를 기록을 하고 있을까? 어제 기록으로는 1,000명 조금 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주에서 아, 이 정도면은 좀 다시 문을 열어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수치가 조금 더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4단계로 나눠가지고 완화 정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단계별로 더 완화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단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15일 동안 지켜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일간 수치가 더 이제 올라가면 예전처럼 아예 카페랑 뭐바다 닫는 거고요. 만약에 좀 나아졌다 그러면은 조금 더 완화를 해주겠죠. 그래서 지금은 식당, 음식점, 카페 뭐다 열려 있고요. 근데 나이트 클럽 같이 이런 밤에 이제 유흥문화 하는 건다 닫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도 아니죠. 토요일에 지난 이틀 전에 그 클럽을 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카탈루냐 광장에서 자기들끼리 야외 클럽을 열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술 먹고 춤추고 뉴스에 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런 뭐랄까요, 나이트 라이프는 아직 즐기기가 조금 힘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건요 정도인 것 같아요. 입국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여행하실 때는 여러 가지 규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도 지금 거리두기 2단계를 실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부디 계시는 분들 모두 다 건강 유의하시고 요즘에 뉴스를 맨날 보고 있는데 뭔가 백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끝난 세상에서 뵐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번에 또 업데이트 할때 뵐게요. 아디오스.